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학원을 다녀보려고 하는데 등록하는 데가 4층 낫지? 4층 아니야. 3층이야. 착하네. 뭐야? 나 이 드라마 보고 싶은데. 콩 몰라. 어? 콩 맛있어? 그걸 좀 적겠나? 다시. 다시 얘기해. 산책을 몇 번을 나가는 거야? 좋다 그래도. 하긴 화나면 원래 계속 걷지 재우. 어 맛있다. 야 차라리 나를 집에야. 나한테 소풀이라도 하라고. 아니면 재우처럼 막 나가서 첫 싸돌아대기를. 아주 숨을 못 쉬겠다 숨. 너도 나가게. 가게 좀 봐주라 몇 시간만. 정신적으로 들어올게. 그래 나가 나가. 시열쌤이랑 드라이브라도 해. 어 언니 나 어디든 가게 준비하고 내려와. 빨리 내려와. 어디 가게? 쇼핑. 아니 쇼핑은 왜? 뭐 사주게?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거냐? 너 정도만 도와줘. 누나 나 산책 좀. 쇼핑 역시 공기가 달라. 신상한 애들 안녕. 야 그리고 애니 쇼핑을 가자. 나 뭐 사줄 건데? 가방. 대파 김치는 난 너무 좋은데. 대파 김치가 너무 좋아. 나 마침 아이크림 떡볶이 샀는데 어떤 걸 고를까? 죄송합니다.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네. 아 저 기초여행 보는데요. 최대한 자극 없고 진정성 분 많이 하는 게 뭐예요? 잠시만요. 내 거 고르는 거 아니었어? 혜인아 민감한 피부라서 화장품 안 왔으면 얼굴 뒤집어져. 트러블 한번 나면 가라앉는데 한참 걸리고. 많이 생각하면 좋은데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으니까. 미리 알아두라고. 알았어. 민민이네. 저희 처음 찾으시는 분들 보통 이 제품 많이 쓰시거든요.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? 아 그리고 크림세트 좀 보여주세요. 제일 타입이라 저쪽에서 보여드릴게. 네. 아이크림 하나만 싼 걸로. 그치? 안녕 얘들아. 아유 기운 들어오네. 많이 피곤해? 그래 그럴 때다. 어? 몸도 지치고 날도 다가오니까 신적으로 막 쫄리고.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. 멘탈 관리는 내가 못 도와줘. 니들이 해야지. 그것만. 물은 맛있죠. 나머지 내가 다. 그건 맛있다. 알겠지? 자 오케이. 자 그럼 시작해볼까? 자 오늘은 뭐다? 다음에 일단 물 조금 적게. 수능 코앞인데. 알았어 알았어. 수능 언급. 응? 근데 그 말은 곧 이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도 응? 곧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지? 왜 그래? 어? 왜 그래? 약 부작용 같대요. 약? 무슨 약? 애들이 집중력 높이려고 먹는 약이 있는데 원래는 ADHD 치료제거든요.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부작용이 좀 있나 봐요. 아니 뭘 그렇게까지. 그러니까요. 막상 집중력에도 별 효과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플라시보일 확률이 높대요. 근데도 너무 불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젖는 심정으로. 종현아 맞아. 아 애들이 별거에다 먹더라고.
에너지 드링크에 고카페인 음료에 그런 치유제까지. 학교에서는 자제들하고 공문도 몇 차례 보냈는데. 아유 근데 뭐 학교는 얘한테 밥 먹고 공부밖에 안 하는 애들인데 시험한 번에 인생이 아깝다 그러는 거잖아. 얼마나 졸리겠냐. 아, 스킨게임 같은 입시 시스템에 결국 나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거고. 그럼 내가 돈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. 별일이다. 뭘 새삼스럽게. 그러네. 뭘 새삼스럽게. 오버하지 마. 잠시 과잉해 임마. 교육계나 부모들 인식 전반의 문제인데 일개 일타 강사가 절약한다고 경우 해결이 되냐? 아 일개 일타 강사 갑자기 헌터 온다. 억울할 거 없다. 일개 교사도 여기 있으니까. 아이 뭐 입시 시스템까지는 모르겠고 아, 당장 내 고민은 이 수업 레벨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이런 거야. 아, 애들 편차가 워낙에 심하니까 아, 최상급만큼 무겁기도 그렇고 뭐 평균에 맞추자니 중딩 때 마스터했네 이미 풀어봤네 이딴 소리 나고 분반을 해봐라 성중하러 우열반 어쩌고 부재하고 있겠지만 수업 레벨 조정하는 게 그게 제일 나아. 뭐 한번 얘기 나온 적은 있는데 아 애들 성적으로 나는 것 같아서 난 좀 별로더라고. 야 그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야. 응? 아니, 뒤늦게 공부하겠다고 맘먹은 애들도 있잖아. 걔들 뒤쪽도 다져야 되는데 걔들까지 몇 살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그게 훨씬 낫지. 됐어? 응? 됐어. 응. 아유 좋은 선생님이시네. 고민도 다 하고. 이거 또 잘난 척. 어? 너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. 너 톡하면 잘난 척하고 사람 깨뜨려보는 척 불안하고 공유하라. 너 재수없는 애들 은근히 있었던 거 모르지? 야 그럼 잘난 걸 어떡해. 나도 피곤했어 아주. 응? 준이라 어디 무인도 가니? 하여튼 유난히 애가 해변 좀 자주 와. 이것저것 써보는 게 이게 제일 나. 그리고 해가 육아 좀 약해서 이따 와야 하는 거라보다는 그 물어볼게. 내가 물어본다고 물어보고 사면 되잖아 해한테.